저는 1988년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가게를 하시게 됐죠. 가게 매상이 좋으면 우리 가족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매상이 떨어지면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성과가 좋고 매상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상사에게 좀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본문에 기록된 그날은 결코 베드로에게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관계를 보면 마침 여러분들의 배는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힘들게 내가 노력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텅 비어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심령은 오히려 메마르고 고갈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실망 가운데서 젖어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제가 LA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차를 사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 때 안 믿는 친구들을 제가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꼭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차를 사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번도 금요일날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사업이 꽉 차 있는 것 같을 때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드리는 공간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의 빈배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앉으실 수 있는 축복의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꽉 차여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텅 비어 있는 배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텅 빈 배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